안녕하세요. 시네마틱 영상 제작자 돌스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10과 고프로 히어로 9을 직접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춘천의 남이섬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고프로 히어로 10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점들을 9과 비교를 해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진행을 해봤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먼저 인트로 보시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네마틱 영상 제작자 돌스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10을 가지고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에 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네마틱 영상 제작자 돌스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10을 가지고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, 순서대로 고프로 히어로 9의 5K와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10의 5.3K 화질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는 똑같은 설정으로 해놨고요. 다만 고프로 히어로 9과 10은 색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플랫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플랫으로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조금 좀 오늘 날씨가 밝지 않아서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고프로 히어로 10의 성능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둘 다 리니어 수평 조절로 찍고 있고 동일한 설정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타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. 되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. 고프로 히어로 9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수평 조절을 하면은 리니어보다 크롭이 돼서 이게 찍혔는데 고프로 히어로 10은 전혀 크롭 없이 그냥 그대로 찍히더라고요. 이거는 되게 상당한 부분에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하이퍼 스무스를 킨 상태에서 강아지가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그 다음에는 고프로 히어로 10은 4K 120프레임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9은 4K 60프레임으로 해서 슬로우 모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준비! 여러분, 지금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고프로 히어로 10으로는 4K 120프레임을 촬영을 하고 고프로 히어로 9으로는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지금 살짝 고프로 히어로 9보다 10이 조금 더 뜨거운 거 보니까 조금의 발열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발열에 대해서 제대로 시험을 언젠간 할 기회가 있다면 해보겠지만 이 부분이 살짝 걱정되네요. 네. 정말 잘했다. 여러분, 이제 하이퍼 스무스 4.0과 하이퍼 스무스 3.0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4K 24프레임으로 지금 두 개 모두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이퍼 스무스 정도는 높음으로 설정을 한 채로 지금 빠르게 이제 걸음을 시작해서 뛰어가겠습니다. 여러분, 그 다음에는 하이퍼 스무스를 전부 다 부스트로 올려서 촬영을 해볼게요. 지금 여러분, 4K 24프레임의 리니어 수평 조절을 사용하고 있고 하이퍼 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스트로 놓고 이제 빠르게 걸음을 시작해서
뛰어보겠습니다. 길이 예쁘다 여기. 다음은 고프로 히어로 10은 내추럴 색상, 고프로 히어로 9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 색상으로 가겠습니다. 고프로 히어로 10에서는 고프로 색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고프로 색상과 가까운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고프로 히어로 10은 강렬함 색상이고요, 고프로 9은 그대로 고프로 색상으로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고프로 히어로 10의 저조도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. 어떤 게 고프로 히어로 10이고 어떤 게 고프로 히어로 9일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지금 설정값은 5K에 30프레임으로 모든 설정값이 다 동일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지금 하이퍼 스무스는 켜진 상태이고요, 조금 있다가 하이퍼 스무스를 끈 상태로 한번 더 촬영을 해보고, 셔터 스피드는 오토로 둘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잠깐 좀 빠른 걸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애견 카페라 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지금 최대한 안 흔들리게끔 촬영하고 있습니다. 하이퍼 스무스를 모두 끈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에 하이퍼 스무스를 키게 되면은 조금 모션 블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보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닌자 워크를 한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정말 히치륵같이 어두운 곳에서 저조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, 저기에 지금 전등이 있어가지고 저 전등을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빛 번짐이 얼마나 심한지, 어떤 게 더 괜찮은지.